안녕하세요. 용산골 할매당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제 채널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. 집안의 모든 평안과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잘 되시기를 용산골 할매당 항상 기도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용산골 할매당입니다. 이 시간에는 이제 범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네, 호랑이띠. 이 범띠의 성향은요, 의리가 많아요. 도와주는 일을 잘 하시고요. 항상 무리를 지고 다니면서 남한테 인정받고 어떤 일에서는 자기가 항상 우두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역마가 좀 많아요. 한 군데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는 일을 많이 좀 하시고 대체적으로 이 범띠들이요, 띠 중에서 굉장히 센데 이게 내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마음도 약하고 의리도 있고 인정도 굉장히 많은 띠 중에 하나입니다. 의리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. 마음적으로 약한 건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세 보이는데 이 속정이 굉장히 약해요. 이 범띠들이요, 1년 12달 이제 내년에 신축년으로 봤을 때 10월달하고 11월달에는 파패살이 들어와 있고요. 4월달에는 망신살이 들어와 있습니다. 그 방면에 2월달하고 8월달에는 범띠한테 도움이 되는 달이니까 계약이나 이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 그러면 2월달이나 8월달에 좀 움직이시면 좋고요. 이 범띠들이 띠하고 이제 이 합의가 드는 띠는요, 돼지띠하고는 육합이에요. 그리고 말띠하고 개띠는 삼합이고요. 그 방면에 닭띠하고는 원진이 끼어 있고요. 원숭이하고는 충살이 끼어 있습니다. 뱀띠하고도 충이 끼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염려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. 자,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해야 될까요? 육합, 삼합 얘기해 주시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냥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건 나한테 육합이나 삼합이다 그러면은 좋은 띠라고 생각만 하시면 그렇죠. 돼요. 네. 그게 뭐 육이라 해서 더 좋은 거고 그렇죠. 그렇죠. 삼이라고 해서 더 안 좋고 이런 건 아니죠. 네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충살이다, 뭐 상충살이다, 원진살이다 그러면 똑같이 그냥 묶어서 충살이 껴 있을 때는 그냥 안 좋은 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그럼요. 되는 거죠? 그럼요. 네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향을 따지겠다 그러면 북쪽하고 동쪽 방향은 굉장히 좋고요. 남쪽이나 서쪽 방향은 조금 피해서 하시면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재를 지내시겠다 그러면은 산신기도를 들이시면 이 범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고요. 특히 내년에는 조상님들을 해원을 시키면 소띠가 되신 분들이 하시는 일이 좀 승승장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. 자, 근데 북쪽이 좋다고 하셨는데 왜 어른들 말씀 중에 네네 잠잘 때 북쪽으로 머리 두고 자지 말라 하잖아요. 근데 그것도 북쪽이나 동쪽이니까 꼭 그렇게 따지려 그러면은 만약에 책상이라든지 무슨 방향을 줬을 때는 북쪽으로 주고 잠은 동쪽에서 주무시면 돼요. 제가 너무 이상한 질문한 거 아니죠? 아니에요. 네. 북쪽이나 동쪽이 좋으니까 방향을 북쪽으로 보시고 주무시는 거 동쪽에서 주무셔요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